일단 4시 반에 연락이 됐네. 프라이팬이 지금 깊은 거 낮은 게 두 개가 준비됐어. 지금 오전에 일 갔다 오기 전에 미리 장갑 들고 나서 한 6시간 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물을 한번 바꿔서 버리고 짠물 다시 버리고 다시 한번 담궈놨다고 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시키는 대로. 제가 집에 있진 않으니까. 아, 제가 계란탕 끓여줘라. 계란탕. 계란 순두부탕. 예. 밥값은 해야지. 예, 받아가주면 선물이. 예. 요새 방사능 그러는데 뭐 죽으면 같이 죽는 거지. 예전 거라서. 예. 일본이 방사수를 올리기 전에 장모님 미리 사다 놓은 거예요. 많아? 아직까지 얘는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아. 먹자, 먹어. 먹어 죽은 대신 귀신, 때깔 귀신. 먹어 죽은 귀신, 때깔 귀신. 설거지를 해놨네, 옆에 내가. 이거 물을 뺄게요. 빼서 이제 볶아야 돼. 멱줄기 볶음하고 깊게 멸치 볶으면 그냥 멸치 간단하게 멸치만 볶아요. 견과류 넣지 않는데. 근데 견과류 넣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더라고요. 보기만 좋고. 견과류는 따로 먹기로 했어. 웬만하면 해바라기씨만 넣기로 했어. 해바라기씨랑 땅콩 정도는 괜찮아. 나머지 견과류는 이 돈만 들어가, 돈만. 일단 물기를 빼줄게요. 아, 일단 제가 정수기물을 잠깐 받아왔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정수기물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수돗물 했잖아. 그냥 제가 좀 깨깔스러워서. 음식 만드는 데 깨깔스러워. 깨깔스러워.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충청도 사투리로. 깨깔스럽다. 까칠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꽤 까다롭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스럽다는 꽤 까다롭네 그런 뜻이에요. 알았어요? 한국말로? 충청은 사투리에요. 충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깨끗스럽네 그 새끼 참. 쫄킹 짱트너 장동석 조일사. 좀 기다려라. 좀 뜨겁겠지만 좀 참아. 받아가던 선물도 어차피 생명줄이 끊겼는데서. 예, 포도치유에 식용유가 필요하고요. 진간장이 약간 필요하고요. 예. 샘표. 예. 몽고간장이 맛있긴 해요. 예. 참기름이 다시 왔어요. 참기름 오뚜기 가서 좀 가격이 비싸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매실청이나 매실당이 필요하고요. 예. 매실청이나 올리고당, 물엿 이런 것도 있으면 돼요. 설탕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설탕을 넣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깨소금 필요하고요. 멱줄기에는 이제 봉대 양파가 필요하고, 양파하고 파 정도만 넣으면 돼요. 사실 멱줄기에 파를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파를 넣기로 시작했어요. 파마늘, 이렇게. 파마늘 넣으시면 돼요. 파마늘, 예. 파마늘, 청양고추. 애들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어른도 먹으니까. 그렇죠? 일단 이 빈 냄비 후라이팬에다가 물기를 빼야 돼. 이렇게 저어주면 돼. 좀 담가서 어제 해놨으면 밤에 물이 빠지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일 갔다 왔기 때문에 박은주 가요 TV가 열심히 노래가 나오네요. 틀어놨어요. 원룸을 줄여놨어요. 촬영 중이라서 노래 잘 부르긴 하죠. 박은주라서 원래 국악을 했다고 해서 국악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이 그런 가수들이 잘 불러 송가인처럼 목청이 50% 먹고 30% 먹고 들어가 30%. 슬픈 노래도 50% 먹고 들어가고. 요즘에 비디오 가수들은 얼굴이 50% 먹고 들어가지. 성형수도 다 하지. 성형수도 해요, 원래.
계획사 가면 계획사 실장이 그래. 실장이나 그 팀장 있죠? 그 관리자들이 널 알던데. 얼굴 보고 넌 500만 원, 난 1000만 원, 난 2000만 원, 넌 300만 원 이렇게 얘기한다.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부모 잘 맞는 것도 보기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남자들도 생긴 수도 하나 모르겠어. 그렇지. 이렇게 이제 일단, 얘도 이제, 좀 전에 계란후라이 하나 해, 만약 아내가 해 먹었거든. 그래도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계란후라이 하나 해서 그래. 아, 늦둥이라 지금 하나 해줬어. 밥은 안 먹는다고 그래. 지금 시간이 5시 좀 안 됐거든요. 이제 저식이가 10분 빠르니까 4시 반. 4시 반이에요. 아침에 제가 끓여놓고 하는 거 있죠? 순두부. 아무것도 순두부찌개 아니야. 그냥 순두부탕이. 순두부 계란탕을 아직 반 정도 남았어. 그거랑 같이 먹으면 되겠어. 멸치도 같이 볶아줄게. 멸치는 식용유 플러스 참기름, 깨소금, 간장만 넣으시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원하시는 만큼의 그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뭐 매실청이나 뭐 설탕이나 이렇게 셋 중에 한두 가지 넣으시면 돼요. 이미 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깨소금 살짝 뿌리시면 되고요. 간장을 좀 뿌려야 이게 달라붙지 않아요. 간장을 좀 뿌려야 달라붙지 않아요, 멸치가. 알았죠? 간장. 이렇게 해서 이 친구 기름을 안 뿌렸기 때문에 볶아지지 않아요. 일단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빈 후라이팬, 빈 콕하죠, 콕. 빈 후라이팬에다가 좀 물기를 빼. 이거는 그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이 도마에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도마에다 올려놓고 잘리려면 막 도마를 또 닦아야 되고 물로 닦아야 되고 지저분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되는 가위면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위로. 저는 가위질을 잘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위질입니다. 조심해, 여기 찍히면 이렇게 후라이팬이 기스나요. 후라이팬은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자주 갈아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에 뭐 막 대파리니 뭐 일본 거니 막 있잖아요. 미국 거니 해가지고 막 백화점에서 막 파는 거 있죠? 5만원짜리, 7만원짜리. 예, 사실 좋긴 해요. 당장 쓴 동안. 근데 어차피 금방 또 기스나요. 수세미지라고 그러면 금방 기스나서 또 다 코팅이 까지고 그래요. 그래서 후라이팬은 한 2, 3만원대 후라이팬을 자주 바꿔 쓰는 게 좋아요. 자주. 그 돈으로. 두 번, 세번 이렇게. 알았죠? 그게 건강에도 좋고, 쓰는 사람도 편해. 이 정도 좀만 있다 하시고 물기가 빠지면 너무 오래 달구면 이게 다 달라붙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식용유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서 한 세 번 돌리시고 시간에다 지금 참기름을 하나, 둘 번만 넣으시고요. 원래 짭짭하거든요. 그냥 냄새나지 말라고 한 방 조금만 넣어. 그 양파하고 깨소금 제가 먼저 넣을게요. 그냥 다 봤으니까 한번 넣고 핸드폰이 막 뜨거워진다 오늘. 멸치도 넣을게요. 멸치도 거치대가 없어요. 그냥 영세미이라서 거치대가 없어요. 집만 대거리지 우리 집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제 다진 마늘 넣고요. 원하시면 청양고추 땡초를 좀 넣어서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안 넣으셔도 돼요. 저기 꽈리고추가 많은데, 꽈리고추는 나중에 볶음, 조림이나 볶음요리 쓰시고, 요거는 아삭이. 아삭이랑 비슷한 오이고추라고 있어. 이따 날로 먹어야 되겠어요. 마늘, 생마늘 넣으셔도 되고요. 불 좀 켜시고,
예, 파마늘, 양파, 생양고추. 예, 파는 사실 넣어도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없어. 미역국 끓일 때는 파를 넣지 않지. 예, 미역 줄기라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보기도 좋고. 그 참기름, 그다음에 국간장 약간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리고당이나 물엿 좀 넣으시면 돼요. 마지막에. 먼저 넣으면 타. 달라붙어요, 막. 뭐 결국, 그, 당류는 마지막에 넣는 게 좋아요, 당. 매실당이나 매실청이나 올리고당이나 물엿은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여기 다 갔죠? 백종원보다 멋있어 보이죠? 참기름 한 번. 이건 이게 뭐지? 야채가 아니라서 많이 붓는 게 좋아요. 센 불로. 센 불로 빨리 붓는 게 좋아요, 요리는. 막 중국 사람들 막 보면, 중국 식당 보면 막 확 불놀이 하잖아. 멸치 넣을게요, 멸치요. 이렇게 멸치도 제가 한 세 주먹? 네, 두 주먹 반 정도 넣었어요. 기름을 넉넉히 하시고요. 가스불 세게 했다가 바로 꺼세요, 바로 꺼세요. 이게 절대 가스불 켜놓고 하면 타서 안 돼. 진간장 약간만 넣을 때 제가 넣었고요. 가스불 빨빨하게 좋아요, 이 멸치는. 모양보다 커요. 이건 거의 다 됐어요. 좀 맛이 없으면 멸치 다시다나 소고기 다시다나 좀 넣으셔도 돼요. 원하시면 넣으세요. 저는 안 넣는데. 이렇게 바로 가스불 바꿔 꺼야 돼요. 그냥 켜놓고 작업하면 안 돼. 남는 열로 익혀야 돼. 그래야 멸치가 바삭바삭 과자같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먹기 좋아요. 어차피 기름의 온도가 이 180도 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200도까지 그 남는 열도 다 익어요. 정이 와 하는 것만 다시 한번 켰다가 기름을 적게 보면 타요. 멸치가 타요. 뭔가 원하시면 다 뭐 이렇게 정관에 좁은 땅콩 뭐 호두 자 그러면 해바라기 이런 거 있죠? 그거 넣어서 드시면 돼요. 원하시는 분은 요 꽈리고추를 넣어서 볶아 드셔도 되고요. 고춧가루 뿌려서 처음에 고추 기름 만든 다음에 매콤하게 드셔도 되고. 알죠? 멸치에는 원래 마늘을 넣지 않아요. 근데 저는 조금 넣거든요. 마늘을 향기가 좀. 근데 멸치에는 원래 마늘을 넣지 않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아까워서 안 넣나 봐. 가 있어라. 그 다음에 이제 매실청 올리고당을 뿌리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셋. 양이 많으니까 네 번 뿌리고 세 번 뿌렸어. 이렇게 해서 녹음이 끝난 거예요. 멸치는 그냥 날로도 먹는데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림 좋게 계속 한번 뿌리고, 계속 뭐 얼마 안 남았네, 여기도. 그리고, 얘 막 걸리적거리는 거 아니라 덜 잘라진 거예요. 너무 작으면 이게 애들이 먹을 때 막 목에 걸려요. 조금 위험해.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 요리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 많이 해본 사람들도 힘들어. 여기서 끝낼게요. 간은 무난만 대충 가네. 원래 짭짤하네요. 이게 원래 소금에 절여놨던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그 원래 그릇에 담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바빠요. 저 유튜브 저 할 게 많아가지고. 유튜브 월급이 들어올 내가 얼마 안 나오는데 얼마나 들어올까? 한 170만 원 들어올까? 100만 원 들어올까?
배고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치킨 쿠폰 하나 드릴게요. 또봉이 두 마리, BBQ 한 마리 원하시는 걸로. 또봉이 통닭 맛있어요. 또봉이 통닭 광고 하잖아요. 또 옛날 치킨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예, 그릇에 락앤락에 담아야 되는데 좀 식은 다음에 담아야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3일 요리는 끝났습니다. 예. 저희 주방까지 공개됐고 이제 설거지 안한 번에 지저분한데 다행히 말로가 설거지를 했네. 자식, 저희 아들놈은 도시락 까먹고 자 보세요. 도시락 까먹어서 편해져. 자식 밥을 안 먹는다고 그지 같은 놈. 양배추 하나 먹고, 양배추 하나 먹어봐야 되겠네. 저희 아들 밥통이에요. 아들 밥은 현미나 잡곡을 안 먹어서 이렇게 흰밥만 좀 남은 거예요. 딱한끼 먹을 거 남았어요. 국은 이제 계란국 이제 아예 남아있고요. 반 먹었잖아요. 보세요. 계란탕. 예, 계란 순두부탕이요. 저희 마누라는 이 쿠치는 밥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겠, 요리 끝나겠습니다. 그 짜파게티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짜파게티나 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난 아삭이나 뜯어서 먹을게요. 아삭이 이건 꺼내고 씻어서 쪼리말 됐어야 돼. 야, 바다산 주는 선물 고맙다. 예. 이게 동해바다 일본 놈들이 저기 방사능 뿌려서 안타깝긴 하지만 저게 또 멸치가 또 동해바다 음식이 아니에요. 서해바다 남해바다 쪽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끊을게요. 여기까지 이제 멸치볶음과 잔멸치예요. 지리멸치. 미역줄기 볶음은 끝났습니다. 예. 흔한 밑반찬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